공중보 1번, 국민의 70%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나머지 30%는 접종이 안 된다는 않아도 코로나에 감염 안전할 수 있다는 보건료 서비스 특성을 오른 것은 자, 70%가 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전을 외부 효과죠. 밖에서 먼저 했으니까. 물론 이제 보건의료 특성의 사회 경제학적 특성이 뭐 소비자의 무지 외부효과 공공재 쭉 있거든요. 논의를 하더라도 아마 그 해설 설명에 그 복잡한 설명 안 해놨을 외부 순효과에 해당된다고 써놨죠. 소비자의 무지 불확실성 이런 거좀 설명을 제가 줄을 달았어요. 보시기 바라고요. 오, 답이 달려 있네. 예. 지식 부족입니다. 미안. 지식 부족. 소비자의 지식 부족의 부족. 부족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의 지식 부족으로 공급자에 의존한다는 건 공급자가 의료기관이죠. 자, 우리 그 케인즈의 경제학서에 의하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데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케인즈의 경제론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요. 그거 나중에 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게. 네.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 또 언제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건. 자, 2번. 인구 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 사회적 결정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인구 집단 건강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요인이 아니다. 2번은 불건강한 생활 습관은 사회적 요인이 아니고 개인적 요인이죠. 보이세요?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보이세요? 습관은 개인적이, 사회적인 게 아니죠. WHO에서는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에서는 이렇게 수입, 사회적 교육, 물리 환경, 취업, 작업 조건, 사회적 지지체, 문화, 유전적, 개인 생활 행태 등이다. 물론 사실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질병 발생 단계에 따라 예방순을 1, 2, 3차로 구분할 때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에 의한 2차 예방 활동은 뭐냐? 접촉자 추적을 통한 조기 검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그 박스 보이세요? 회색이 나오나요? 자, 리벨 또는 리벨과 크나크에 분류에 따른 질병의 자연성 예방 수준. 자, 1차, 2차, 3차에 잘 보세요. 1차 뭐가 보이나요? 이 건강 증진 예방 출시세요. 건강 증진 예방 요 핵심 키워드예요. 예방이라는 2차는 진단과 치료,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요게 키워드고 3차는 재활의 취업 보장, 사회 복귀, 복귀입니다. 복귀. 오타네 복귀. 자, 보자고요. 우리가 리벨과 크라크라는 이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건 예방. 진단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잖아. 이 사이클은 이렇게 돼요.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그 사회복귀 여기 들어가겠지? 제가 이제 좀 잘난 척하고 싶은 이거예요. 리벨과 클라크의 분류라고 했는데 저렇게 리벨이 누군지 클라크가 누군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리벨은 하버드대 교수고 클라크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예요. 1953년에 저 내용을 썼는데 1953 어떤 학생 60으로 돼 있지. 이 사람이 하버드 교수다, 컬럼비아 대학 교수라고 써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혹시 봤어요? 없어. 어느 차이도 없어요. 이게 이제 교수와 강사의 차이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4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 요걸 약지에서 감염병 예방법. 그것을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왜 안 써?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한다고요. 약해서 약칭. 1급 해당되냐는 거 이제 문제 생겼네. 자. 오늘 보너스로 감염병이 이제 그 감염병 예방 관리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감염병이 어떻게 생기냐면 감염병은 전염병 예방법과 기생충 예방법 이 합쳐져서 감염병이 된 거예요. 전에는 감염병을 1군, 그룹, 지금은 1급, 레벨을 묶었단 말이에요. 1급부터 5급까지 오고, 이 5급이 기생충이에요. 회충, 요충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시험에 뭐냐면, 1급이 뭐냐, 2급이 뭐냐, 이 기준이 1급은 집단 치명이 높고 즉시 신고. 요 두 개는 24시간 신고. 즉시 24시간 줄 치세요. 4급은 1, 2회. 5급은 이제 기생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1급, 2급 사고 외워야 되잖아.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래서 외우는 법을 맛보기로. 첫째는 요게 이제 1급 17종인데 자 이렇게 구하면 1번 맨 끝에 전미사가 뭐뭐뭐뭐 열루대 열 자 열루대 이거 볼까요? 자 머그열 라싸열 출혈열 아미레출 열 열자 들은 거 같은 것끼리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뭐뭐뭐 증 보툴리움증 또 있는데. 그다음 증후군. 기타. 이렇게 나눠서 외우면 좋다. 아시겠어? 같은 것끼리. 이 감염병은 자체가 열이 나는 거거든요. 저걸 다 외울 수 없고, 자, 5급은 기생충이 쉬우니까 최고 좋은 거는 제가 요망상 3군이 최고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1급, 2급, 1, 2, 3은 외워야 된다. 1, 2, 3이 아니면 4고, 그죠? 5는 1, 2, 3은 외워야 된다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표를 만들어서 1급, 2급, 3급, 4급, 5급은 아시겠어? 이렇게 이 표를 그려서 외우면 쉽다. 아시겠어요? 어떤 학원 강사 이걸 막 뭐 그 정윤정의 뭐 나는 꽃이 돼 그 연기에서 노래 막 하고 무용하던데 그런 될 일이 아니고 열끼리 감염병 그 병남 열이 그 우리 염증의 기본에서 발열 동통 종창 기능 상실 그 있잖아요 발열 1번 병이라면 열이 1번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것끼리 종해서 외우면 좋겠다. 공감이 되셨나요? 네. 자, 신종 감염 증후군 여기 있죠. 타 네.
병이 빠졌나? 병, 어, 병이 빠졌네, 병. 뭐뭐뭐 병, 기타. 이렇게, 여기 나누면, 자, 팁. 쭉 많다 보면, 이건 적고 이건 많잖아. 적은 것만 해보세요. 아시겠어? 네? 확실한 것만. 그러면 이게 1급인지 2급인지 나중에 이제 그 역학 그 내용에서 공부를 해보면 병의 그 주요한 그 병의 내용을 보면 이게 1급이다 2급이다 감이 와. 처음에 감이 안 오니까 이렇게 나눠 표를 만드시라고. 아시겠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지역사회 사업평가 중 특정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재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한 게 뭐냐? 자, 이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이게 뭐예요? 재정, 예산이잖아, 기본. 인풋한 인풋. 자, 사람 있는지, 조직 있는지, 시설, 장비, 돈 있는지. 구조, 구조. 이게 시작이고, 시작하려고, 이걸 과정, 프로세싱, 아웃풋, 아웃컴, 이, 결과, 이거는 그 후에, 애프터. 보이세요? 인풋, 인컴, 시작. 시작하려면 인력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 시작하려면 일하려면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되면 어떻게 질까? 구조, 설계, 그죠? 사람, 누굴 쓸까? 돈. 구조란 말이지. 스트럭처.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기초가 있고 없고 차이란 말이지. 자, 이 구조란 쭉 나오죠? 쭉. 자. 이제 식중독. 자, 우리 식품위생에서 식중독이 꼭 시험에 주로 자주 나오는데 푸드 포이저닝이라고 그러죠? 여름철에. 감 잡힌 거 없죠? 공부 안 됐으니까.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테트로도독신은 이건 폭우에 폭우. 폭우 중독. 혹시 들어본 것 같죠? 감자 솔라린. 무스카린, 베네루핀, 홍합, 이 홍합은 아니야. 홍합에서 나오는, 홍합에서 나오는 독은 PSP라고 해서 써드릴게. 왜 안 적어? 적어주세요. 6번 옆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 모시조개, 섭조개를 같은 이제 홍합 비슷한 그 유가 있지만 홍합에는 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셀피시 포이즌, 셀피시 포이즌 이렇게 써놓은 데, 요걸 안 써놓은 데도 있더라.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혹시 참고하시라고. 요거는 테트로 보고 보고라고 써놓으시고 복중독. 이제 중독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다 못하고 뭐 동물성, 식물성, 뭐 곰팡이 뭐 쭉 있단 말이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적으신 줄 알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신보건사 목적장 같죠. 정신보건은 뭐예요? 정신을 건강하게 하자는 거 아니야. 보건이 건강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딱 한번 제목을 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타프드. 자, 격리, 유지, 증진, 예방, 사회 복귀. 자, 정신적 격리는 치료, 치료. 아이솔레이션. 정신병 환자는 폐쇄시키잖아. 병원에 격리시키잖아. 우리 사회에서. 이거 뭐예요? 정지, 유지, 증진, 예방, 복귀. 이거는 치료와는 틀리잖아요. 이거는 예방활동이고 사회복귀 치료, 치료 재활복귀. 아까 리벨과 크라케 3차 예방은 재활고 재활 후에 사회복귀라고 했잖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건강 유지 중 예방은 1차 예방, 이거 3차고 이건 진단과 치료에 해당된단 말이지. 보이세요? 믹싱하면 격리가 답이다. 자, 계달물이라고 해요. 계달물. 계달물은 무생물 전파하는 경우 환자가 쓰던 수건, 침구, 체온계 등을 말하거든요. 바꿔놓고 없나? 이거구나. 예. 자, 환자가 쓰던 깨달음을 설명드리고, 이 비말이 우리 코로나가 전염하는 게 비말 감염이 전제. 공기 매체 비말, 우리 드롭플릿, 침방울. 자, 이제 인구 구성을 얘기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서 꼭 나오는 게 감염병 1, 2, 3, 4가 꼭 나오고 인구도 꼭. 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혹시 인구 피라미드라는 거 들어보셨나? 들어보셨죠? 이쪽이 남자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인구 피라미드 기본 패턴이에요. 인구 피라미드가. 자, 이 인구 피라미드 가장 정상형이죠. 정상. 혹시 이거 피라미드형. 혹시 종형 들어보세요. 종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호로형. 종형, 항아리, 별형, 농촌형, 호로형, 기타형, 표주박형. 이게 인구 형태인데 이게 가장 정상인데. 자, 종형은 종 땡땡땡 종 쳤다. 학교 저 수업 끝. 정지. 정지형. 수업 끝. 항아리에 물을 넣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 감퇴형. 인구 감퇴형. 스타형은 내가 스타가 되기 전 도시로 갔다. 도시. 스타가 도시로 가고 농촌에서 힘드니까 기타 치고 막걸리 먹고 놀아요. 이게 농촌형이에요. 저 테이프 한번 해보세요. 19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가 항아리. 인구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9세 이하 인구가 65세 인구, 19세 이하 인구가 19세 이하면 어때요? 밑이죠. 항아리형은 어때요? 항아리처럼 돼 있잖아.
하늘에 볼록하게, 볼록하게, 볼록하게. 15세면 여기 19세로 쳐보자고. 이 농촌형을 지금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형태는 현재 우리나라 연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 이렇게 거꾸로 농촌형. 노인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인구 피라미드에다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종형, 항아리형, 호루형을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저 교과서들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저 그림은 나중에 교재에도 있으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쭉 다 나오니까 이 설명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종형이 14세 인구 65, 두 배가 종형이라고 돼 있죠. 자, 건강 행동 예측을 위한 건강 신념 모델, 헬스 빌리프 모델. 이 모델이라고 사실은 이 모델이요. 영어로 마들이나 마들. 영어로 이럴 때는 마들이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어? 예? 한글로는 모델이지만 영어 사전 찾아서 마들이에요. 제가 학교 왔더니 자꾸 마들. 저 외국 사람들이 저 발음 껴도 모를까? 내가 무식한 거죠. 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표를 보면 특히 이거하고 이거 퍼센트를 프로를 읽지 마세요. 아시겠어? 고수들은 딱 그 학회나 논문 발표 딱 그러면 이제 실력이 있다고 딱 읽는 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걸로 오해 안 받도록. 자, 인지된 장애는 특정 권리 우회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 지각이 같은 뜻인데 인지된 거예요. 어떤 행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이게 답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요게 특정 위험에 걸린다고 위험에 있다고 자각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에 대한 생각, 비용. 자, 역학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학은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역학은. 자, 우리 역학은 뭐 다이나믹 뭐 점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자. 혹시 전향성, 후향성 혹시 들어본 어렴풋이 이런 거예요. 인천공항에 코로나 변이 환자가 예측이 되는데 아니, 콜레라 합시다. 인천공항에 콜레라 검사, 콜레라 환자가 공항을 나왔는데 이 사람의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사람 추적 조사합니다. 그게 후향 조사, 뒤 조사하는 거예요. 전향 조사 먼저, 전향은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발견자 코로나인데 몇 배 환자 추적 경로 같다고 했죠. 후향 조사예요. 먼저 하는 걸 코호트 조사예요. 코호트란 같은 특성을 가진 인구 집단인데 이런 거예요. 같은 메이드 인 코리안인데 우리나라 사는 나하고 우리 일제시대 징용 가서 저 북만주에 사는 사람하고 저 카자흐 사는 한국 사람이 똑같이 있다면 똑같은 특성은 인구지만 환경이 틀리잖아. 그 사람들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코호트 조사예요. 아시겠어요?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같은 특성을 인구인데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팁으로 이제 공중보건이 뭐냐. 자, 공중보건이란 1번 환경위생을 1번으로 하고 감염병 관리를 2번으로 해서 우선 필수 보건 관리를 통해서 우선 필수에서 관리. 어떤 관리냐? 보건 관리가 뭐냐? 건강의
유지 증진. 아까 복원하게 건강의 유지 증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원하게예요. 어떤 관리냐? 행정적 관리죠. 이 복원 관리를 복원 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감염병을 관리가 필수라고요. 공중 보관에.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위생, 물, 공기,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품위생, 식중독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걸 필수, 필수. 아니 우선, 우선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환경위생, 몸 깨끗하게 살려면 물을 많이 써야 돼. 목욕을 많이 해야 돼. 샤워도 자주. 그렇죠? 네? 저녁에 샤워, 아침에 샤워하는 사람이 몸이 건강할 거예요. 한 번만 땀 차고 잠이 오지도 않잖아요. 위생을 잘하려면 물이 좋아야 되고, 그 연수도 쓰고, 또 물이 많이 있어야 위생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공중무관하게요. 환경위생을 최우선시, 최선, 맨 우선, 감염병을 필수로, 이거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냐. 이게 이제, 이걸 토탈 수염은 건강에 관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학문이 공중보건학이에요. 건강에 관한 학문, 건강을 어떻게 유지 증진시키냐, 이게 공중보건학의 본질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공중보건 우선 치료는 아니죠. 치료는 의료죠, 의료. 자, 보건 의료는 이 공중보건학의 이 개념은 그렇다면 공중보건학은 지역사회 주민이요, 지역사회 주민. 치료제, 치료는 아니야. 치료는 의료예요. 의료는 개인이야. 의료는 개인. 자, 보세요. 팁. 의료는 그 사람을 진단해서 치료하는 거잖아. 맞죠? 자, 지역사회는 어떻게 진단해요? 의료는 개인을 진단해서, 진찰해서 치료하잖아. 약 투약하잖아. 뭐, 물론 수술도 하고. 근데 지역사회 진단은 뭐로 하냐? 통계로 하는 거예요. 통계로. 뭐로? 지역사회 진단은 보건 통계라는 거예요. 유병률, 발생률, 발병률, 모성 사망률, 조출산율, 재생산, 들어봤죠? 좀? 지역사회 진단은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를 또 관리하는 거죠. 자, 코호트 연구. 코호트는 자, 장점으로 자, 이 문제가 자 보세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점이에요, 아닐까요? 이 혼돈을 문제를 잘못 낸 게 코호트 연구의 단점은 이렇게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단점이라는 얘기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송을 허리에 딱 쳤습니다. 그래도 내 문제니까 단기간에 치료 조사비가 적긴다. 그 밑에 해설 보면 많이 든다고 돼 있죠. 많이 든다고 돼 있죠. 그렇죠. 체크해놓으시고. 아까 코호트 조사는 전향적 조사라 미리 조사하는 거라 했잖아요. 자, 조선 연변족 100명하고 우리 100명 시간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그 후향적 조사는 질병 발생한 사람만 추적하니까 시간 경비 조금 들 거 아니에요. 후향조사 개인이고 코호트는 집단으로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문제가 오르락게 찐득이 얘기네. 찐득이 감염병은 QR. 인수, 사람과 짐승 숙자예요. 가축 축자고. 인축 감염병, 지금은 거의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인축이라는 노 써요. 지금 안 써요. 사람과 그 동물이 같이 걸리니까 이거 중요한, 꼭 시험이라면 인수 공통. 기본 필수예요. 꼭 기억을 해놓으시는 과목이에요. 1번 뇌염, QR, 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들어봤죠? 탄저병, 브루셀라, 광견병, 크로이츠 벨트 야곱 옛날 청주에 생겼었죠? 요즘은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열, 증, 증후, 병 이렇게 나눠서 전미사를 해놓으면 좋다. 자 그다음에 필수 예방적 감염병 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DTP 홍역,
유풍 유풍빌리오 이렇게 좀 외웠는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워야 돼. 아시겠어요? 필수 예방접종 감염병 DTP 홍역 유풍 폴비 일수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여러분들 외우기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답 지문에는 홍역 결핵 풍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답이다. 아, 디프테리아 폴리오 풍진이 있기 때문에. 자, 국민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보험은 제3자 지불 형이다.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환자와 병원 간에 당사자 간에 제1자, 2자, 제3자가 나타난 거예요. 공단. 과거에는 환자와 의료기관, 병원 간에 병원이라고 하는데 병원은 의료기관의 대명사, 통칭해서 부르는 게 병원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보험자가 생겼다고요. 보험자, 인시어. 공단.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단에 가기 전에 이제 심평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심사기관. 그래서 제3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 방식, 더 서드 파트. 캠필로박터 식중독에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이 혐기 호기적 조건에서 잘 된, 이제 정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혐기성이더라고요. 혐기성. 호기성은 호기, 산소를 좋아하는 거고, 혐기는 통조리 같은 거죠. 산소가 차단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풀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그 각인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문제 풀이 처럼 주마 간산식으로 하면 쉽게 넘어가면, 지금 자료 드린 것도 지금은 아 그런 것보다 책고 넘어가겠지만 잘 보관했다가 난 최종 정리할 때 기출 문제 풀때한 풀어보시면 그때 이해, 아 이거구나 그때 필이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모르더라도 두렵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호기성균, 통기성균, 산소가 없는 환경, 이게 통조림감이라고 말씀드렸죠. 호기성은 산소가 있는, 통기성은 산소와 관계없는. 시험은 호기성은 산소를 좋아하는 거, 혐기성은 산소를 안 좋아하는 통조림 같은 거라고. 아시겠지? 그러면 통조림을 딱 따면 그만 먹어야 돼요? 놔둬야 돼요? 바로 먹는 게 좋겠죠. 그렇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환경 기준의 대기약 모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거 어려운 말. 자,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시행 12조에서는 아웅산까지 일산화 아산화 이산화라고 쓰게 아,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사실 저거는 공중보건 문제라기도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고춧가루 문제예요. 일산화와 이산화 비슷한 얘기였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맞출 수 있어. 자, 이산화탄소는 실내 오염 지표죠. 혹시 들어보니 실내 우리 방구 끼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만 땀 냄새 이걸 이산화탄소라고 하잖아요.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같은 이런 개념 부족으로 계속 기본이 충실해야 그런 거예요.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우리 방구 끼는 거땀 냄새 이런 걸 실내 냄새 나는 또 군집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당황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이 된 사람은 아 차분히 생각하면 충분히 풀수 있다. 요게 이제 문제는 내분비계 결합물질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예요. 자,
다이옥신 들어보셨죠? 다이옥신 들어보셨어요? 언제 많이 나와요? 플라스틱 쓰레기 태울 때 다이옥신 나온다니 못 들어봤어요? 플라스틱 태울 때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오는 게 다이옥신이에요. 폐건전지는 뭐예요? 상관없어요. 자, 건전지가 뭐가 들어있어요? 탄소가 들어있잖아. 건전지 보면 까맣게. 다이옥신이 아니죠. 혹 폐건지 길 수도 있다. 착각하면 안 돼. 다이옥신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온다. 꼭 기억해, 꼭 코멘트 해놓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문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결합 물질은 푸탈레이트류인데 쭉 이렇게 쭉 한번 보셔야 돼. 혹시 여러분들 DDT인데 설충제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써놨나요? 자, 보자고. 자, 푸탈레이트 플라스틱 가소제고 DDT 살충제 옛날 모기 잡던 비스페놀 A로 써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 캔의 코팅 재질이 비스페놀 A예요. 왜 우리가 모르냐? 그 우리 맥주나 그 사이다 보면 그 캔에 코팅된 걸 알지만 제가 비스페놀이라는 걸 모르거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 아, 우리 책에서 배웠어. 이게 비스페놀인 거다. 캔맥주 마시면서 긴가 보다. 그러면 안 접는다. 아시겠어? 필이 오니까. DDT는 지금 현재 안 써요. 뭐 우리 때는 DDT로 막 그 우리 때 학교 때 막 이런데 이가 막 겨다니고 그랬어요. 막 학교 오면 옷 벗어 이 잡고 그랬다고. 그 옛날 60년대 얘기죠. 지금 이를 볼 수도 없잖아요. 자, 산업 제일라테는 제조표 중 강도율 4가 의미하는 거 뭐냐? 이제 1000 근로시간당 연 4일수의 근로일수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연 근로시간 수 1000에 연 분의 근로 손실일수다. 연 근로시간 1000일 중 근로 손실일수다. 이렇게 해석해. 아시겠어요? 이제 나중에 보건 지표를 따겠지만 근로일수 365일 중 휴업일수다. 그래서 이제 요 수식 해석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막 쭉 해서 그런데 자세히 써놓고 하나하나 이제 보건 지표는 얘기했습니다. 100이 있고요. 1000이 있고 만이 있습니다. 그 곱하기 100분율, 1000분율, 만분율이 있어요. 모성에 관한 건 만분율이고 비율, 비는 100분율, 나머지 1000분율이거든요.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해야 나중에 혼돈을 잡습니다. 자, 산업 안전보건 시행 규칙상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건 직업성 질환자가 10명으로 되어 있다. 10명.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요. 저도 처음 본 문제입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생겼는데 저도 처음 인정해야죠. 저런 문제도 나오더라고, 산업보건에. 그래서 이제 산업보건에 보통 국가직은 한 문제인데 이건 두 문제를 냈더라고. 아까 그 강도율하고 이거하고 그 저자에 따라 좀 틀린데 이런 것 같아요. 문제를 이제 보통 그 한 과목당 저자가 적게는 두 명, 많게는 네 명까지 내거든요. 내면 그걸 문제를 이제 쭉 내서 그 선택위원, 채택위원이 있습니다. 출제위원, 교정위원, 채택위원 세 분이요. 문제를 내면 우리 피드백, 교정위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고 문제가 문항이 잘못된다 검증. 제가 볼 때 문제 내는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그 뭐뭐뭐 상, 뭐뭐뭐 중 이렇게 쓴 사람은 문제 내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많이 내보니까 알죠. 그래서
산업안전법 시행 규칙에서 수혜규제 따라라고 해 맞아요. 또 중대재해도 옳지 않은 건 해당하지 않은 이런 그 문항줄기 이거는 이제 아마 실무자가 된 것 같아요. 공무원이 그 문항이 내는 그 문항 내는 책도 시험 문제 책이 있어요.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직업성 가해자가 5명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맞는데 이렇게 10명을 5명이 고춧가루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골탕 먹이는 게 아닌가. 그래도 저 숫자를 그 시험에는 이제 숫자가 이제 법이 관련된 건 6개월 전에 개정됐거나 개정된 시행 6개월 전이거나 그런 건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닙니다. 자, 법이 개정됐어요. 6개월 시행해요. 또 6개월 후에 또 개정이 돼. 이런 건 내는 거 아니에요. 못 낸 적도 있는데, 혹 이렇게 고춧가루로. 제가 이제 그 보건직 시험 문제를 쭉 이제 그 낸 걸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기출 문제를. 아, 이제 뭐 꼭 내가 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이게 뎁스가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표준이 서울시 겁니다. 이제 경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 내는데 서울시는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작년도 그걸 공개하고 올해 것도 공개해요. 근데 만약 잘못되면 페널티 먹어. 근데 다른 데는 내면 공개를 잘 안거든요. 그래도 공개를 하는데 지금은 지방보건직은 공통으로 보기도 합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내고 지방보건직은 시험 문제 똑같아. 같은 날 볼 경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충북 틀리고 경남 틀리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쭉 해서 제가 10년치를 분석해 볼 때 문제 내는 게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교수들이 내는 게 있고 또 간호사인 교수도 보건학원 교수 내는 게 있고 또 간호학원 보건 지역사회 간호학원 교수들이 내더라고. 이게 맨날 무슨 건강 증진 무슨 모델 이런 거 그 지역사회 간호학에 나오는 얘기거든. 내는 거 보면 딱 나와. 지금 이 산업보건이 낸 건 이분들은 그 산업의학과에 된 거잖아. 한양 산업의학과에 된 거라. 의뢰는 자유인데 좀 문제 낸 패턴을 쭉 보면 우리 보건복중앙직은 그 입소에서 문제를 했거든요. 집합. 지방직은 개인별로 보냅니다. 그 각 도청 인사과에서 해서 밀봉해서 보내면 거기서 컨트롤하는데 중앙직은 집합이에요. 교육청하고 집합이 거기 내기 때문에 딱 출제 범위 표기 딱 정해지죠. 그 같이 있으면 3박 4일, 4박을 못 나옵니다. 또 재미도 수당이 많진 않아요. 수당은 별거 아니고 그냥 그 쉬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문제라는 경향. 그 보고 배워서 이제 그 우리 학생들 치면 힌트를 주는데 이게 없으니까 얼마 가서 보겠어. 그래도 그 저는 이제 옛 동료 또 나를 알아준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 마산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할 줄은 꿈의 생을 못 해봤지. 그래서 뭐 좀 찾을 기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공중보는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모여서 보면 내가 3분의 1은 다세서 문제 맞추겠다. 그럼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실제 문제예요. 아, 내가 답은 딱 못 찍지만 들어봤고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답 달 때 다 책 보고 달아요. 제가 딱 체크도 하지만 체크해놓고도 책 보면 거의 맞추는데 이렇게 중대죠. 이건 몰랐어요. 모르는 건 몰랐다고 해야지. 교수가 모르는 건 몰랐다. 모르는 거 안 된다면 사기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런 게 특성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들어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